안녕하세요. 토끼토끼입니다. 저희 가족은 장황에서 1박을 마치고 이곳 삼봉자연휴양림으로 왔습니다. 이곳 삼봉자연휴양림은 제가 작년 6월 달에 왔다가 아주 큰 폭우를 만났었죠. 그때는 사실 굉장히 식겁했는데 그게 엄청난 행운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때 조회수가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약 45만 뷰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뭐 저로서는 정말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하루에 구독자가 막 250명씩 요새 한 달 걸려야 느는 그런 구독자 수가 하루에 막 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덕에 제가 채널이 굉장히 성장하는 계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1년 만에 다시 삼봉자연휴양림에 또 왔습니다.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연휴양림이고요. 오늘 또 숲에 오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마침 딱 도착했는데 바로 옆 사이트 바로 옆 데크에서 바로 구독자분이라고 인사를 주시네요. TW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야, 이거 좁네. 내가 잠깐 두 개 한다고 그랬잖아. 야, 조명근이랑 캠핑 오는데 황제 캠핑 해줘야지. 조명근이랑 왔는데 야, 이게 텐트 놓으니까 이렇게 두 명이 앉을 수가 없네. 그럼 우리 그때 뭐야 라운 미니 하고도 그랬는데. 맨날 우리 둘이 오다가 텐트를 큰 거 가지고 오니까 확 좁네. 자기 때문이야. 아, 여기서 먹을 때는 이걸로 가야 되겠다. 요 시스템으로 바베큐로 가고 의자는 그냥 밑에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요거 딱 됐네. 어우, 훌륭하네. 이게 들어가고 나갈 때 이게 좁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벌써 6시야. 야, 다 설치하면 5시겠네 했는데 6시야. 아니 거기서는 다시 50, 어제는 다시 50분이면 숲이잖아, 숲. 그랬는데 여기는 저녁 같은 느낌이 들어. 2박 한 달이면 행복해. 진짜 삼봉이야 여름에는. 최고지. 응? 최고지. 내가 예약했다고. 내가 예약했다고. 눈을 부르키고. 이거 하겠다. 살이 아파. 오징어 맛있다. 오징어도 진짜 한 달 만에 먹는 거잖아. 치팅 위크야? 응. 한 5kg 찔 거야. 근데 이제 한 잔 더 먹으면 이제 밥 못 먹는다 이제 나는. 나도 한 잔 더 먹을 거야? 응. 웬일이야? 오징어가 너무 맛있어. 또 일주일 열심히 일하. 운동하면 되지 뭐. 그러고 나 쓰러지지 또 이제. 막 시원해. 이게 뜨거운 데 있다 오니까. 내가 그때 용오름 그렇게 시원해도 삼봉 있다 가니까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 더운 데 있다가 시원한 데로 와야지. 시원했다 여기가 와. 전국 휴양림 중에 삼봉이 최고야, 최고야. 우리 집달고 자연휴양림하고 더 이상 안 하지만. 운조가 달라, 운조가. 오방님도 있겠다, 삼봉에서는. 그치? 예약만 되면 뭐. 헉! 힘주고, 하나, 둘, 셋! 흡! 너 나이 들어봐. 마음대로 되나.
한꺼번에 쫙 올려서 펴도 돼요. 자, 오늘 메뉴는 차돌박이. 간단하게. 안 먹으면 섭하니까. 먹어요, 먹어. 바로 먹어놔야지. 맛있어? 다행이다. 누가 구웠는데 맛이 없어. 아유, 와. 김치 많이 갖고 잘했네, 그치? 이문자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네. 이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파랑해서. 먹어. 나는 진짜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식욕이라는 것이 폭발하고 있어? 아이고, 잘 됐다. 멈추면 못 먹어. 계속 먹어야지.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 마저 먹어야지. 어떡하지?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냐 또. 아이고. 근데 밥은 먹게 해주네. 비가. 그러니까 밥 다 먹고 나니까 이거 아주 다행이지. 아까 그래서 막 밥도 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어 잘. 지금 딴 데도 오는 거야, 여기 뭐 오는 거야? 나도 비가 계속 있었어, 예보가. 오늘 아침 날씨를 봐가지고는 전혀 비 올 것 같지 않았는데 또 비가 오네. 심장이 뻥 뚫리지? 저게 다 뭐냐? 아유. 모두 물 다 갖다 줄게. 내가 지금 움직이잖아. 자, 이제 할 거야. 이제 준비하면 돼? 다 멀지. 이 나무 하나 사이에. 불편하네, 다. 비가 안 오면 괜찮은데. 비 때문에 그렇지. 필터, 원두. 우리에겐 빵이 있으니까 달달한 건 필요 없고. 이 나무가 은근 멀어. 그거 나 포올 때까지 있으니까 빙빙 돌아야 돼. 운동하고 좋지. 일부러 운동하는 거. 어떻게 눈 뜨자마자 배가 고프냐? 슬프다. 그 이전에 패턴으로 완전 복귀 다 했어? 식욕은 항상 왕성하지. 뭐 여름, 누가 여름에 입맛 없대. 날 팔자. 입학하면 이 아침이 좋아. 여유롭지 뭐. 잘라. 다 먹어. 난 가루가 더 좋아. 오, 나비 여기 여기 여기. 오는 줄 알았어. 나비 완전 이쁘지. 아니 올해 왜 이렇게 호랑내비가 많아? The thing about giving your heart away is hoping love will never die. But life unfolds in the strangest ways, and sometimes you just can't keep love alive. But I've tried, and I've tried. But I just can't drink you off my mind. Since you left me, things have been so heavy. I just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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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y. 오, 시원해. 밖에 훨씬 시원하더라구나.
야, 나갔다가 계곡에 좀 이따가 내려가자. 밑에 입수하자. 여기는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춥겠더라. 애들 놀아 지금 밑에. 와, 물 너무 깨끗해. 김파베니는 무슨 소식 있어? 네? 김파베니 무슨 소식 있냐? 카니에 웨스트 8월 5일에 리스닝 파티를 또 한대요. 지난번 했던 거를? 이제 뭐 다시 수정해서 뭐 한 건데 원래 8월 6일에 발매 예정되어 있었는데 8월 5일에 리스닝 파티를 한다는 거는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리스닝 파티를 하고 반응을 듣고 그걸 이제 수정해서 내겠다는 거거든요. 반응을 보고? 저번에 지금 안 나왔던 이유가 그렇게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아, 리스닝 파티에서? 네,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작년에 6월달에 여기 와가지고 그때 여기 이제 비가 갑자기 폭우 엄청나게 왔어. 여기 처음 왔을 때 비 엄청 왔잖아요. 그때도 그랬나? 처음 왔을 때 그래가지고 자기 애 나온 게 그렇고 앉았어. 다음 아저씨랑.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07번 했을 때. 아, 그때 그렇지. 그 예준이랑 왔잖아. 기억하네? 그냥 그때 워낙 비가 많이 왔어.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엄마 안 오고 너하고 나 아빠가 둘이 왔을 때잖아. 왜 둘둘 말아서 왔대. 하이 아저씨하고. 텐트에 둘둘 그때 조만하니까 둘둘 말아가지고 차에 넣어놓고. 이 계곡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잠깐 넘칠 것 같지. 기억이나? 아, 그거 기억나는구나. 가기 전에만 해도 물에 들어가니 많이 했는데.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거. 죽지, 그냥. 네. 아니, 그날은 이런 물이 아니라 그냥 계곡 흙탕물이지. 그날을 어마어마하게 왔다, 비가. 와, 그걸 기억하네. 와, 그게 근데 우리 가족이. 삼봉 첫. 삼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휴양님으로 아마 거의 처음 왔을 때야, 그게. 야, 그거 기억나는구나. 그 비 많이 왔던 게.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정도면. 그니까. 됐네, 됐네. 맛있겠다. 우리 아들 지금 얼마 만에 먹는 거야 밥을? 자. 아니 아니야 나 진짜. 자. 배불러 배불러. 요 한 사람부터 먹어. 나 또 싫어할 텐데 사람. 자. 이거 봐. 이거 어디서 먹냐고 이거. 아 진짜. 자 먹어. 크게 크게 크게. 됐어 그냥 좀 이따 씻으면 되지 뭐. 칼 잡아야 되는데. 물티슈 용으로 사고 노란색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어.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이제 아들이 먹어봐. 그렇지 아들만 뽑아주잖아. 맞죠. 아빠는 이거를 그냥 주면 안 돼. 자 네가 집어 먹는 거. 자 묵은지도 먹어. 있어. 그래 이게 놔두니까. 벌들 난리 났다 지금. 맛을 평해봐. 맛있지? 맛있어. 오, 시원해. 바람, 비 올란가? 이 바람이 무서워, 나는. 아이. 계곡에 들어가기 전에 비 오면 안 되는데. 입산 맛이 떨어지잖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또 희끄무리하게. 달콤하다. 에이. 아, 맥주가? 그럼. 다 먹네 그래도. 뭐 줘? 고기만, 고기만 찝어 먹지 말고 가지 좀 찝어 먹어.
아, 몽글몽글 솜사탕 같은 구름이 떠 있고 이쁘다. 먹었는구나. 먹고 다네. 잘났네. 이거 맑으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찍는 게 하나 나온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얼굴 하나도 안 보여. 뿌려니까. 응, 뿌려가지고. 오늘 또 많이 올 비는 아닌갑다. 그지? 지난 예전처럼, 작년처럼 뭐 천둥, 번개 치고 이런 수준 아니니까. 그래도 홍천은 알 수 없는 곳이야. 삼봉은 알 수 없는 곳이야. 오, 아, 선풍기 딱 켜고. 그림 그리고 있어? 그림 그리고 있어? 작업 잘 되고 있어? 지금 시작했어. 지금 시작했어? 7개가 있지. 몇 분이나 걸려? 7개 그리는데. 한 시간 반? 그림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 응. 한 5시간 걸릴까요? 5시간? 응. 하, 이거 참. 사서 고생이다.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자기는 몇 살까지 할 거야, 캠핑은? 뭐. 몇 살까지 할 수 있겠어? 텐트 치고 이런 거를? 텐트 못 치면 우리도 가라반을 하나 사야 되나? 근데 그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내 블루님처럼 뭐 그렇게 작은 거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응, 그냥 이동도 되고. 근데 그거는 또 나름 또... 그거 거기다 밖에다가 타프 치고 세팅 의자 이렇게 놓고 하면 그것도 나름 뭐 이 텐트 하나 친 시간 줄이는 건데. 그렇게 아, 잘 때 편하시잖아. 잘 때. 잘 때 편한 거죠. 아니 텐트 하나 치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면은 매트도 깔아야 되지, 이불도 들어가야 돼. 그거 막말로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거 정리 안 하고도 갈 수 있잖아. 내 말은 그건 것은 말리지도 않아도 되고 비가 와도. 근데 평일에 괜찮은데 비 오고 그럴 때만 진짜 일이 많잖아. 아니 우리도 스타렉스 그거 뭐 계좌해가지고 뭐. 아 그 어차피 그거 어린 통학 차량 11년 이상 못 쓰거든 최대가. 그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매트만 깔고 그냥 그런 걸 뭐 홍천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차박 매트 요새 있는 거 많으니까 그 한 개 까면 에어박스 깔고 우리가 거기서 막 자기 말대로 생활은 우리는 그 안에서는 별로 그냥 진짜 잠만 드는 거지. 그거를 뭐 4,500씩 들고 그 구조 변경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자는 거 사람들 봤을 때 그냥 공고차 지나가나 보다 하는 거지. 그냥 이거 먹을래? 볶음면 한번 먹어보자. 그래, 그럽시다. 양이 국수가 너무 썩어. 요거 신메뉴. 이건 뭐? 응? 신라면 볶음면이야? 이건 2분만 끓이라 하네? 2분만 끓이래? 응. 확실해? 아니, 물을 끓인 다음에. 좀 얇구나. 어? 몰라. 어, 얇네. 2분간 끓이래. 잘할 수 있어? 그럼 라면 끓일 그 정도는 한다고? 아니 안 아프고 잘할 수 있냐고. 내가 버리고 갔다 올 때니까 조심하고 있어. 어라? 여기 젓가락이나 뭐 있어야 이걸 할 텐데. 어, 야, 이거 명란해 봐라. 네. 신기하다. 어, 이게 신라면에 신이 찍혀 있어. 됐다.
아들 먼저 주네.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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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야, 이거 신기해. 그래서 이거 꺼내는데 토핑 올리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쪼개, 이제. 쪼개, 쪼개. 이거 잘 했어야지 이게 뭉쳐가지고. 웅크리 있다가 아니야 이런 게. 잘 먹겠습니다. 테이블 좀 이쪽으로 옮겨도 되잖아. 아 뭐. 맵네. 덜 매운 불닭볶음면? 비슷한데 불닭보다는 덜 맵고 그런가? 조미 이거 여기 놓은 사람 누구야? 여기다 놓은 사람? 놓을 데가 없어서 저기 뒀는데 어? 이게 옮기면서 저게 깔린 거야. 하긴 묻잖아 그러면 기름이. 자 고기도 먹고. 안 데워졌네. 식었네. 괜찮아. 불닭볶음면 좋아하는데 매운 거 못 먹어서 먹었어. 아빠는 불닭볶음면 네. 먹을 수가 없어. 한번 딱 먹어보고. 그 음식이 아니야. 아무튼 안 먹어. 근데 맵단 말이야? 이것도? 뚜껑이 열리는 맛이야 또? 근데 또 불닭보다 고급... 한참 덜 매워. 그렇게 먹을만해 그냥. 나는 그냥 불닭 먹을 것 같은데. 불닭 좋아 이거. 애매한 맛이야? 아니 애매한 맛은 아닌데 그것도 맛은 있는데 난 불닭이 더 맛있어. 맛있네. 괜찮아? 네. 먹다 보니까? 아까도 맛은 있어요. 먹다가 고기도 같이 넣고 응? 무거운지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아니 고기랑 같이 먹으면 너무 안 매워서. 같이 먹어 이게. 아, 이, 어우, 이 뚜껑이 열리는 맛이네. 그런 거야? 이거는 더운데서 못 먹겠다. 이렇게 하고 양파를 이렇게 삼합처럼. 내가 다른 음식은 매운 음식 싫어하는데 면 요리는 매운 거 맛있는 거 같아. 그때 생각난다. 진짜? 우리 정캠 할 때는 매운 거 먹는 게임 하는데 너 형아 나와가지고 어묵 먹는 거 어묵이었지 그때 맞다. 캡사이신 깃발 발라가지고 그 음식이 아니야. 다 먹고 그때 너 형아 표정이 아직도 생각난다. 오버 액션 있잖아. 집단이 호기롭게 나갔는데 너 형아 대박 사건 그거하고 잘 왔으면서 그때 조캠 정캠 할 때인가? 그 무슨 게임에 가야지 뭐야 이거 코끼리 코 열파기 돌고 가가지고 뭐 잡아오는 건데 열라 누르고 딱 튀어나가대만 후루룩 옆으로 가대만 딱바닥에 꽉 꼴박 기억나냐? 아니 그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아이고 형도 약간 근데 승부욕이 있어서 승부욕 야, 세비지 모드 2. 야, 이거 한 3시간 걸렸냐? 한 2시간? 2시간? 근데 이제 원래 작년에 앨범 나오기로 예정된 게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가 물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나오기로 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작년에 들을 거 없는 와중에 저거 되게 많이 들렸죠. 그림 너무 이쁘게 잘 그렸네. 이게 원작은 뭐라고? 원작은 조상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애가 너는 이거 얼음 타줘? 컵에? 타주면 좋을 것 같아. 시원하니까. 세워놔봐 이렇게. 그 따지 말고 멋지네. 근데 캐릭터화는 잘 시킨 것 같아. 다들 몇 개 먹을래? 아니 아 음료수 따랐어? 안 그니까 따지 말았잖아. 어? 아 저 진짜 내 식구들은 진짜 내 말을 듣지를 않아. 따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더니만 마셨어? 아 진짜 미안해요.
내 말 듣질 않아 진짜. 야, 막 얘기하고 이제 자기 얘기하니까 안 들리지. 못 들었네. 진짜. 아, 수하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여기를 맛보 왔다 되는 줄 알아? 지금 사이트 데크가 좁아가지고 워터 정리 쪼끌러니 쪼끌. 그 와중에 아, 나무 있지, 카메라 있지. 야, 아빠보다 니께 더 맛있어 보이는데 바꿔 마실까? 아니, 저는 괜찮아, 아빠. 먹고 떨어지래. 그만 지금 내래. 아, 뜨거! 어? 뭐야? 몰라, 어? 내가? 몰라, 기어가는 거 봤는데? 따가웠어, 근데? 응. 물었어? 뭐가 물었어, 지금. 야, 그죠? 삼박하면 좀 되게 긴 느낌이었는데 벌써 내일이 그치? 이동했으니까 순식간에 후다닥 간다. 길? 되게 길 것 같았는데 긴 장호항이 오래 걸렸어. 벌써 내일 가는 거야? 캠핑들만 가가지고 벌써 끝이야? 이런 느낌이야. 5박 6일 해야지 캠핑은. 근데 우리 옛날에 제주도 가고 또 막 그랬을 때도 그때도 근데 아 길었다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벌써 끝났어 이런 느낌에서 계속 오래 해도. 완전 넓어졌지? 행복해. 이게 뭐 이렇게 이상한, 이런 애들이 아프다. 어머. 막 살을 파고들어. 뭐가? 벌레가. 파고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느껴져. 오바했어 또. 막 이렇게 따가워서 보면, 어우, 뭐지? 어, 진짜 아픈데? 나 지금 벌레한테 물렸어.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쭉 이렇게 찬 것 같아. 능근이 미숫가루 떠줄까? 응. 우유 없이. 예? 왜 먹어? 우리들은 우유 안 터주면 미숫가루 못 먹어. 우유가 없어. 다 떨어졌어. 아, 우유가 원래 없었잖아. 응. 아니, 어제 하나 산 거. 그 제가 먹었지. 그러니까 네가 먹었자. 그럼 안 먹어? 우리 애들은 미숫가루 설탕 타면 싫어하고 미숫가루 물에 타주면 또 싫어해. 봐봐 자기 나 물린 거 봐봐 이렇게. 아 진짜 성의 없이 보는 거 봤어? 응. 명민이도 응. 뭐 대단한 벌레 아닌데 뭐.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내가 걔가 하얀색에서 한번 먼진 줄 알았는데 꼬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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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를 하는 거야 전갈처럼. 전갈. 내 과장나게 하자. 어째 먼진 줄 알았는데 따가운 거야. 뭐 하면 두 개 끓일 거야? 응. 두 개밖에 없어. 두 개면 물이 얼마나 들어가나? 한 800ml 하면 되나? 나도 모르죠. 응. 어떤 거 먹을래? 망근이? 뭘? 남는 거 먹어. 남는 게 뭐 두 개밖에 없어. 둘 중에 선택권은 아들에게 줄게. 김치장 한번 먹을게. 명근아. 응? 아유, 불안해 너도. 여기 잘 잡아다.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여기 뭐 하다 뱉지? 엉켰네. 급하게 뭐 하다 그랬겠지. 나 여기 목이 뭐 벌레한테 물렸다고. 코를 당했구만 얘기해. 집에 있을 때 모기 한 방도 안 물렸는데 여기 나왔으면 물렸대. 모기가 요즘 없대. 너무 더워서. 근데 여기는 많겠지 모기가. 지금 물가잖아. 물가에는 모기가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장황에서 물린 게 지금 가서 지금 그게 지금 가려운 거야. 여기서 물린 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나 물렸다고. 이봐.
아, 지금 96번 다음 100번째야. 좀 빠져보지. 네. 아이고 뜨거다. 이거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도 계속 켜줘. 그게 어제 계속 와서부터 계속. 아, 김밥 먹고 싶다. 김밥에 김밥에. 컵라면 짱인데. 짱인데. 접시 하나 줄까 아들아? 그릇 하나 줘? 뜨거워. 무슨 맛인가 보다. 다른가. 좀 달라. 회사가 나도 제목도 다른데 이건 노브랜드 라면이네. 자기가 먹고 싶어서 산 거잖아. 내가 산 거구나. 쟤 굴러다니라고. 언니 결혼 4년 만에 했는데 걔네들한테는 얼마나 그게 기다려졌겠어. 응? 올림픽을 얼마나 기다렸겠어. 우리가 사람들이 다들 아 올림픽 하지 마라 막 이랬다가 잠깐만 하는구나. 막상 하고 나니까 보는 것도 재밌다고. 아니 애들, 어제 배구가, 애들이 어제 배구가 끝내줬나 봐. 어, 일본하고 어제, 하는데 어제 뭐 축구하고 야구를 했나 어제? 어, 다 졌어. 남자들 다 지고 항상 여자들만 나 이겨. 배구가 한일전 하는데 마지막 야구 떨어졌어요? 응. 마지막 5세트에서 극적으로 14대 14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15대 14? 16대 14 해가지고 게임 끝낸 거야. 이야 우리 그 본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거야. 그냥 자꾸 먹으면 되겠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먹어. 이게 맛있거든. 이렇게 먹어. 그렇게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아 시켜먹고 자기 자기 거나 하래.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라면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면 적당히 식으면서 그치? 국물 쫙 빠지고. 근데 형이랑 저희 가서 1차로 놀고 여기 가서 옷 빨면서 한 번 더 놀았거든. 옷 빨면서? 그래서 올라오면서 신발을 탁 다 묶고. 응. 다시 또 내려와서 다시 씻고. 어, 그거 한 두세 번 하다가 보면 이제. 그때 여기 저거 없을 때잖아 샤워장이. 응. 밑에 저기밖에 없을 때. 응. 얼어 죽을 것 같은 샤워장. 근데 이제는 여기 찬물도 별로 안 차갑던데요? 네가 커서 그렇대 아빠가. 아니 진짜 그때는 아니 그냥 2년 전이었거든. 근데 그때 형도 진짜 얼어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 형도 염살 심해. 형도 2년 전도 아니야. 2년 전에 엄마가 아빠가 또 그게 벌써 3년 전이야 최소한. 그래? 응. 안동에 형 엄청 차갑게 그때 형 안동 고딩이었는데 형도 엄청 차갑게 아, 머리가 띵해져. 어. 샤워하는데 막 소리 지르잖아. 이제 바깥에서 들고 막 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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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막 이런. 거나 그때 중간에 미친놈처럼 웃어. 응. 너랑 형아랑 노는 거랑 똑같지? 나 하지 마. 왜? 왜? 형아 맨날 괴롭히고. 응? 형 같이 노는 건데. 아니 저기도 조금만 저거 하면. 저봐. 같이 놀자 해놓고서는 불리하면 형 나보다 덩치가 크니까 응. 좀 덜 춥잖아. 응. 형은 물보다 안 춥단 말이지. 아니 뭔 소리야. 난 물보다 춥단 말이지. 맨날 형이 물에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오는 건 나야. 어. 물에 너가 먼저 들어가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형은 겁이 많아가지고 추워서 한 번이나 못 들어가. 네가 들어가면 앉아라 생각하고 들어가더라고. 어디 올라가는 건데? 네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 아이고 예. 아이고 예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아,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했어요. 예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 TW님 닉네임 나가도 괜찮죠?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As simple as a breeze. 아, 장호 비치에서부터 이곳 삼봉자리 안까지 3박 4일 꽤 길 줄 알았는데 금방 여정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의 추억이 아주 많이 묻어있는 이곳 삼봉자리 향이면서 참 놀랍게도 구독자 세 분이나 만나가지고 제 바로 웹사이트에 티터 올리는 그리고 또 다른 분 두 분이 또 아는 인사를 해주셨는데 참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여튼 묘합니다 기분이. 자 어쨌든 저희 가족은 이렇게 여름휴가 마치고요 오늘 이제 집에 와서 복귀하고 아직 여름휴가는 끝이 안 났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정비하고 내일 여름휴가 3탄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토바. 근데 왜 600ml 하라 하지? 무게는 1200ml인데 그렇게나 많이? 600이면 되겠지. 물 버리는데.